이 북극곰은 왜 저 강아지를 사냥하지 않는 걸까요? 3m에 달하는 덩치에 600kg나 나가는 이들은 현존하는 가장 큰 곰이자 세상에서 제일 크고 센 육식동물입니다. 가장 큰 놈은 1960년 알래스카에서 잡힌 1,002kg의 북극곰이었다고 하네요. 북극 생태계의 최강이자 정점으로 다 자란 북극곰의 천적은 사실상 없지만 아주 가끔 물속에서 범고래에게 잡아먹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다 표범이나 바다 코끼리 같은 대형 포유류들이 주식인 북극곰이지만 의외로 작은 동물들에게는 유독 관대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북극에 오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북극곰을 졸졸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북극곰 입장에서 북극에 오는 딱히 위험하지도 않은 데다 작고 재빨라서 사냥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잡더라도 별로 먹을 것도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무시한다고 하네요.